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제20문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 창조 후 타락 이전의 사람의 지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낙원에 두시고 그로 하여금 낙원을 가꾸게 하셔서 땅의 과실을 마음대로 먹게 하시고 다른 피조물을 사람의 통치하에 두시고 그를 돕기 위한 배필과 결혼도 하게 하셨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자신과 교통할 수 있게 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며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영구히 복종할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이것의 보증은 생명나무 열매였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것을 죽음의 벌로서 금하셨다. 해설. 창조된 상태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를 낙원에 두고 그것을 가꾸도록 임명하며 그에게 땅의 소산을 먹을 자유를 주고 피조물을 그의 통치 하에 두고 그의 도움을 위해 결혼을 제정하고 그로 하여금 자기와 교제할 수 있게 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또한 생명나무를 보증으로 하는 인격적이고 완전하고 영속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고 사망의 형벌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섭리라는 이 단어는 다스리고 또 다스림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providence. 다스림 안에는 거룩하고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 섭리에 따라 거룩하고 지혜로움이 있는 다스림에 따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주시면서 이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을 위해서 돕는 배필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고 이를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단순히 명령하고 다스리는 분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서 생명나무를 놓고 언약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을 시험하는 차원을 넘어선 언약 관계의 존중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고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고 식량을 주셨고 피조물을 인간의 통치하에 두셨습니다. 통치를 할 때 결혼을 제정하셔서 가정, 가족을 세우며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일종의 사회적인 복지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인간과 교통할 수 있도록 안식일도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생명 언약을 맺었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간을 이끄셨습니다. 이 생명 언약은 인간이 약속, 언약을 지킴으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행위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이 언약, 약속을 지키면 모든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러한 얄팍한 시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제정하시고 그 언약 속에서 인간을 존중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하신 하나님의 순수한 테스트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 사과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언약을 만약에 아담이 행위로 지켰다면 모든 인류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을 것이고 모두가 영생을 얻었다면 이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살았을 텐데 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 없이 하나님 나라로 갔을 것입니다.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따르는 것은 사망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이 사망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보장해주는 은혜 언약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행위 언약 또는 생명 언약 그리고 은혜 언약은 매우 중요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창조된 상태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전의 문답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그런 얄팍한 시험을 하셔서 인간이 죄악에 빠지게 하셨습니까? 그냥 시험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로 만들었으면 이 땅에 죄악이 없었을 텐데 라고 철수씨가 말을 한다면 철수씨에게 그동안 배우신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